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도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도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부르셨느냐, 오늘 나를 왜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왜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잘못 가고 있고 속이는 자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잘못 믿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바로 믿고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나 오늘 나에게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 다 믿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는가. 주님은 계속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길 원하세요. 완전히 좌정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말하고 숨쉬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와서 말하시도록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보좌가 내 심령 속에 임해야 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주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 그러니까 내 심령에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화하세요? 기도가 대화죠.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호흡한다 라고 말해요. 호흡. 근데 호흡을 하면서 인식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네. 그런데 인식하지 않으면서 계속 눈을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교제하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모든 삶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하나?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기도 훈련이 되어져서 24시간 주님과 기도할 정도라면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영으로 주님 앞에 늘 말할 정도로 내 마음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 영은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 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해요. 주님을 찾아야 될 때 기도해요. 이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영이 늘 주님과 교제할 정도의 영적 수준에 이르셔야 합니다. 야,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를 너무 높은 데다 두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높은 데다 두면 목사님하고 나는 다르다요.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는 얘기는 직분을 다르게 주었을 뿐이지 내가 잘났다고 높아질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권위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신 영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목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목사에게 주셨는데 목사에게 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아,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하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 섬긴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주의 종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섬긴다는 그 섬김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섬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요나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섬겨야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 역시도 주위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이 예수님이 분을 보이셨는데 그 섬김을 교회에서 무슨 수양이 하면 꼭 무슨 발 닦아주는 일하고 그러면서 섬긴다 그래요. 그 섬김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오직 하늘나라만을 드러내는 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의 섬김은 첫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 고침은 그냥 이적 표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통로로만 하신 거예요. 또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은 항상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내 자랑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막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은 사랑, 그 모든 죄를 없다 하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허다한 죄를 덮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아주 요만큼씩 정말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믿음,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 그 믿음의 차가 다 다르고요. 그 안에 아직도 죄성이 수없이 가득하게 있는 영혼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을 주님이 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정죄하고 너무 판단하고 도대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꿈과 디자인은 여기 있어. 그리고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서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이른에 일곱 번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정죄하고 내가 뭔데 남을 정죄하느냐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말씀 같죠?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된 건 아주아주 하나님 앞에 원수인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나의 안에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해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것,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과 똑같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을 나한테 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래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전혀 상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온유해요.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안 줘요.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욕골이야 라는 말 안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이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걸 제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가 모든 걸 하실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에게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그것만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요나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름을 받은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할 거지. 그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가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요? 왜 요나가 주님께서 너 저기 니느웨 가, 저 큰 성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 외쳐라, 심판이 이르렀다고 외쳐라 라고 말했는데 그가 왜 불순종했을까? 율법의 눈으로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판단하니 저는 죄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죽어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 저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할 필요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나는 가지 않겠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한참 할 때 전도를 이제 길에서 하려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은 전에도 못 받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에이 아니야 에이 얼굴이 생김생김이 역시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가지고 저 사람이면 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전혀 아니지.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에 가서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받아들여요. 주님이 우리의 뭘 보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거죠. 근데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이냐.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세요. 요나는 율법의 눈으로 니느웨를 정지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의해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나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예요. 율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내가 율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는 율법으로 온전히 해질도로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면서 정지하셨죠? 그 판단은 판단대로 내가 똑같이 판단을 받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내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여겨서 나는 은혜 베푸시고 나는 이제 다 죄사함 받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정죄해요. 사랑을 받는 자인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 순간에 나는 다시 율법에 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끝까지 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또한 나 스스로를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다시 끌어가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또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순간 나는 그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지만 그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결국 자기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율법을 어떤 행위로 교회에서 열심히 행위로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행한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 아래 사는 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 같은 죄인인데,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도 칭찬받을 게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죄 없다. 내 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 아멘. 다 도말했대. 아멘. 성경 어디 이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45장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네. 또한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네. 이사야서 43장 25절. 43장 2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앞절의 말씀인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방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구원주가 되셔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전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을 위해서 내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고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할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허물을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의 피를 믿는다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은 바로 그가 율법의 눈으로서 그들을 정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말씀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의롭다 함을 얻으세요. 그건 다른 말입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건 내가 행위로 뭔가를 잘해서 의로워지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이고 너 그래 맞아 맞아 잘했어 그래서 막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성경을 막 그냥 읽어야 되고 한 시간 두 시간씩 해야 된대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행위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아, 네. 존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리스도의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네.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아, 네. 그 존재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내 고통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여러분은 그냥 구원 받으시면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만에 다 맡기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게 구원이죠. 아멘. 자유하세요? 아멘.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유하시면 기쁘죠. 아멘. 정죄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뭐만 기억하면 돼? 나는 죄사함 받은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뿌림이 나를 자유케 했다.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앞에 왔을 때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조건이 생겼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문제에서부터 자유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유할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잘 안 돼요. 그 말을 바꿔말 잘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유는 안 해. 믿으면 자유죠. 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잘 배우세요. 이 말씀은 다 하세요. 근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러면서 진리가 내 안에 있대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진리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자유하지 못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과 가슴에 주를 모신 것과 차이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생활하고 그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지정하신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단 하나의 구원은 예수뿐이시란다. 지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지정해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을 지정해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했다면 그건 그 주권 안에서 내게 허락된 환경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권 앞에 손 드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니 주권으로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한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은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주권 앞에 주님 내게 허락하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소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돼요. 그분의 주권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게 안 돼. 그냥 엎드리세요.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허락 안 했느냐? 허락 안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예요. 아멘.
내 욕심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주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상황에 주권 앞에 굴복하고 맡길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 그거 경험 안 하셨어요? 내가 생각을 요렇게 하시고 응답하실까? 저렇게 하시고 응답하실까? 머리를 막 굴려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랍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딱 벌어지게 일하세요. 아멘. 그런 걸 경험하셔야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맡기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와 우리 안에 이렇게 멋있게 일하셨네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당연히 니느웨를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가 행한 행동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의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했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것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대적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누구? 사탄. 하나님과 원수 된 자는 사탄이고 그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행위를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편이 되어져서 사단을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요나도 안 해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고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저런 그 죽어마땅한 저 니느웨 개같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요나가 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죠.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행해요. 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눈이 떠져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아는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어져요. 고집. 고집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는 대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고집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고집쟁이. 그 고집쟁이는 누가 뭐래도 그냥 그것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밖에 없는 고집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고집쟁이. 이런 게 돼야 되지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고집쟁이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고집을 바꿉시다. 우리 고집쟁인데요. 육의 고집쟁이가 아니라 영의 고집쟁이가 되세요. 아멘. 이 영의 고집쟁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다 더 해서 나라는 존재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이건 주님 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내 육체도 생각 안 하고 그 환경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요. 제가 인도
갈 때마다 또 느끼는 게, 아, 난 정말 여긴 안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여기를 꼭 이렇게 와야 되나? 돌아갈 때는, 아, 다시는 안 오고 싶은데, 주님. 그렇지만 또 오라 그러니까 또 가야죠. 이게 제가 인도 가는 성교예요. 근데 인도 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가면 이게 문화생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 식당을 절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도 성교 가기 전에, 왜냐면 그 냄새가 싫고요. 그 음식도 싫어요. 그런데 인도를 가려서 제일 걱정이었는데, 가서 그 인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가보니까 여기 식당에서 먹는 인도 음식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 정도는 고급이에요. 그런 정도를 먹으려면 거기서 호텔이라는 데를 가야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데는 일반 평민들 집에 가서 주는 데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데 먹는 거. 맛을 느끼고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줬으니까 감사하면서 먹는 거. 그거 성교 가면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못 가요. 내 생각이라면 저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거기 가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 오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말씀 전하면 되지. 굳이 왜 그 고생길을 찾아서 가고 돈 갖다 써 가면서 가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는 육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왜 몸만 부르는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 자신 생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머리죠. 그렇다면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다 못 박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하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너무 주님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것들 지금 당장 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진멸한다는 이 말은 복종하지 않는 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냐는 자들은 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운행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계속 와서 찝쩍대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결국 강성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능한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겪어봐야 알지 안 겪고 보고 알 수가 있냐고. 곱게 자라면 힘든 거 몰라요. 전 자랄 때 곱게 자라서 가난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가난한 남자를 남편으로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가난을 모르니까 돈 없는 남자하고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돈? 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한 날부터 고생인 거예요.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가난이 이런 거구나. 쌀이 없어서 밥을 굶어봤어요. 3일을 굶어보니까 굶는 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제가 죽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3일 굶을 때 제가 우리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사골쇠빵 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녹두죽을 끓여가지고 세대 이런 거 먹을 줄 아나 모르겠네 그런데 속으로 나는 죽을 싫어하는데 죽을 싫어하는데 굶었으니 그게 어떻겠어요?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녹두죽을 먹는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줘서 반을 남겨서 우리 남편 오면 주고 나는 반만 먹어야지 반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야금야금 더 먹어서 3분의 1을 먹었는데 보니까 11시 넘어 가나 자기 회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고기 못 보는 거잖아. 약이 올라가서 다 먹었거든요. 가난을 경험하고 배고픈 걸 경험해 보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시키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나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저에게 제사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제가 상담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경험을 시키신 거죠. 근데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건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자의 고통을 압니다. 네. 아프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그냥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품을 수 있지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어휴, 운동해 운동. 제가 연약하니까요. 우리 남편 그렇게 운동하면 되지 그래요. 자기는 안 아프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 결국 나는 나 자식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공급받고 살고자 하는 그냥 무릎 꿇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는 사랑이 없고 율법으로 정죄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식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지 않아요. 왜? 엄마니까. 엄마는 사랑하니까 울어요. 근데 내 자식을 향해서는 우는데 남의 자식은 에이구 너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참 그렇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운다면 남의 자식 때문에도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다 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요나나 우리나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절대 사랑으로 품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요나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사랑 주시옵소서 해놓고 기도는 사랑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해야 될 기회가 올 때는 아휴 나는 이거 못해 그리고 도망가요. 이게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종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는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했고 그들을 무적행에 지어놓고 영원한 불못에 쳐놓는 거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종케 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휼과 그 사랑 이게 여러분에서 느껴지셔야 돼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죄를 날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짓겠어요.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쓰리고 아파서 예수님 마음을 일부 쓰리게 아프게 하기 때문에도 내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너무 쓰리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의 회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애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내가 죄를 짓고도 전혀 뻔뻔해.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날 사랑했는데 그 믿지 않는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걸 주기 위함인데,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믿지 않아. 기도해놓고 금방 믿지 않고 내가 해.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진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저도 처음 뵙니까 아, 뭘 입어야 될까? 그것부터 생각해. 무엇을 입을까? 왜냐하면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 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보셔야 돼요. 아,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가 간절히 주님 안에서 그거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본다면 옆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줄 거예요. 주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한 대로 그가 갔으면 되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니까 율법으로 판단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스스로 도망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첫 번째 피했어요. 여호와 얼굴을 피한 것이 누구죠? 제일 먼저 여호와 얼굴을 피한 거 아담과 하와. 왜?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죄를 지은 이 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를 피해요. 내가 좀 뭔가 거룩해지고 뭔가 좀 됐년에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 교회 안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죄를 지을수록 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죄를 지을수록 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잘못했을수록 더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피해요. 우리를 그와 같은 죄에서 건지신 이가 예수님인데, 또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아담은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는 걸 가리려고 해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죠. 내 심령 속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거를 가리려니까 더 행위적으로 더 거룩한 척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고 서기관 같은 자가 되고 사두개인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꾸 돈으로 구제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성경을 아는 걸 갖고 아는 척을 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도 아니요, 얼만큼 구제를 하는데 돈을 썼느냐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냐, 그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피한 결과 자기 길을 가요. 그랬죠? 다시 쓰려고 한 건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굴을 피할 때는 자기 노력을 해요. 항상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갔는데 그 자기 길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가 안 되는 분들이 더 잘하냐면, 믿음 생활이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더 행위적인 걸 열심히 해요. 행위적인 걸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진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길로 가다가도 아 이거 아니지 싶으면 빨리 십자가 앞에 가게, 주님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은혜와 그 궁휼을 입게 해서 부르짖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그 이유,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 그것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자,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슬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체가 만들어내는 의를 말해요. 이것은 더러운 옷이고 이것은 잎사귀를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드는 잎사귀는 내 육체예요. 내 육체는 시들어요.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요. 부서지고 깨지는 게 육체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건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을 채우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간 이 요나는 다시스의 배에 오른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의 종으로 들여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육체를 풍요롭게 하고 뭔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윤택하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죄에게 종이 되어진다면 또는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판단돼서 그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판단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건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건 바로 다시스의 배 위에 오른 요나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자는 죄에게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의의 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했는데 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다시스에 배 올라가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다시 되어져서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서 일어나오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야. 그에게 권세를 줄 겁니다.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일어나는 문제를 저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에 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지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을 때는 결단코 그들은 그렇게 조공을 마치거나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침략해서 그들 고통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바알이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다시스의 배에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육으로 풍성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앉은 사단이 나로 하여금 너를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널 높일 수 있어라고 한 거.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십자예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시스의 배에 오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절대 어디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아주 잘 즐겨 하시는 말씀이죠.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저주 가운데 누이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의 길을 가고 내 길을 가는 건 사단의 배에 올라간 누나와 같다. 육체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바로 사단이에요. 죄와 사멸방어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율법으로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보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시한 이러이러한 걸 따르지 아니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은혜 충만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서는 다 그냥 아이고 이러고 정죄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아셔야 해요. 나를 향한 사랑. 그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죽고 나를 죽이면 성령이 채워지면 사랑의 사람이 그냥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그 사랑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랑만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떨까요? 이그러지겠어요? 이쁘겠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 밖에 없는 고집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에요.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낸 건 바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 요나가 바로 증거가 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왜 증거가 되어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서 오히려 거꾸로 당하는 일이 많아요.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하라고 내보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자유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시기 전에 먼저 증거를 만드세요. 내 안에 증거를 만드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낮아지세요. 내 의, 내 의대로 하면 사단이 100% 찾아옵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다 괜찮아요. 그냥 맡겨지게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맡기면서 가면 주님이 물을러 받으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마무리 짓게 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많이 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잘못 믿고 있고 정말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죄의 길에 가지고 저주 길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증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우리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그거예요. 근데 증거를 하긴커녕 내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길로 도망간 그 요나. 계속 우리 18장 4절 말씀 찾아볼까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 저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제안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죄에게 참여하지 말라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 요나를 니노에
하늘로 보내려고 한 것은 죄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건데 요나는 죄에 오히려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서 요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세요.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나요. 난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100% 주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고 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냥 100%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비우세요. 아멘. 다 던져버리시고 비우시고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누리세요. 복음 안에 사는 거는 누림이에요. 누림. 아멘. 자유를 누림. 평강을 누림.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마세요. 내 안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계획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 그런 욕망 주님 다 아세요. 근데 그 다 아는 거 안 주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땐 빨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면 돼요. 나를 비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 기다릴게요.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면서 그냥 기다릴게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조차도 내가 안정할게요. 왜냐하면 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은 모든 것을 시와 때도 정하시고 사람도 정하시고 아멘. 그 일을 응답하실 것도 정하시고 아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는 거죠. 아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 받지 않을 일에는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아, 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아, 네.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주권 안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 부족한 허물 덩어리를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신 이가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처럼 내게 말씀이 임한 것 바로 나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흔들립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인 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으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 너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해.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자기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안다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자기의 부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득불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화가 있다는 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기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세요. 그 성령이 나를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일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해서 치유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또 회개를 선포하게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내가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정말 주님이 거하는 이 집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네. 그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해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서 당신이 나타나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깊으신 뜻을 두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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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아멘. 예수님 앞에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나를 높이시고 그분이 알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멘. 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여기서 영광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야 돼. 아멘. 그거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가짜가 신경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시겠어요.